내가 좀, 아,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모임은 없을까? 내 아이들한테도 귀감이 되는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문서주 백인회라는 모임을 창단하게 됐는데요. 문화를 사랑하고 성인이 주인공인 백인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문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좀 수준, 비슷한 색깔의 분들이 모여서 지금 우선 침묵으로 보이시겠지만 침묵이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을 세상을 조금 이롭게 하는 일을 우리 함께 100명이 만들어 가자는 뜻이고요. 개인 작게는 개인의 어떤 경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우리가 챙기고 또는 사회 장애인들 제가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안티가 많잖아요. 이용동 PD님 먼거리 엑스파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분의 저는 굉장히 열렬한 편이에요. 바른 소리를 하고 있고 바른 곳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모시고 제가 오늘 300명이 일을 하고 있는 장애 복급 재단에 갔었어요. 촬영하러. 그 촬영하러 가서 보면서 아주 제가 많은 걸 느낀 게 장애인들 또일 있다는 게에서 너무 행복해 하는데 아, 우리는 건강한 사람 일 있다는 아주 행복하구나. 그래서 우리 백인의 모임이 한번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그 장애인들과 한번 엄학회를 여는 게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오늘 재단 이사장님하고 조금 잠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곳에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서 재능 기부를 서민들이 하는 거, 우리가 서민이잖아. 그러면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강제도 없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안 나오셔도 되고, 또는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하셔도 돼요. 그 대신 100명이 되면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100이니까. 근데 그 100인은 2년 정도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100명이 되어버리면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25명, 30명 정도 될때 창단식을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서로 친해졌으면 좋겠다. 서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음악회를 해주면 음악을 모르는 우리나라 가서 박수치고 같이 놀아주고 백댄스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재밌는 모임을 이끌어 갈 거고요. 자, 오늘 첫 인사에 제가 오늘 산문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문시의 한 편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산문시라 오늘 오신 분들한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복사를 했거든요.